지금 14조의 핵심은 320만 소상공인 분들한테 3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6개월 동안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것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적지 않겠나. 국가가 명령을 해가지고 멈추라고 해서 생긴 손실을 국가가 온전하게 지고 백성들은 지면 안 되죠. 그 추경의 100조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얘기 지금 하지 말고 지금 가능한 부분에서 하고 35조 정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조를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손해본 만큼을 국민들한테 빚으로 남겨주지 말고 그것을 메꿔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추경으로는 택도 없다. 이것을 국회에서 증액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면은 그 장애 요소가 일단 언론의 장애 요소를 뚫어야 되고 말로만 하는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회는 증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는 홍남기 부총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시니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내려주셔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이 연휴 동안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증액안에 대해서 사인했을 때까지 네. 작정이 사인 안 해주면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나 아니, 그러면 뭐 서울의 소리 가서 같이 해야죠. 어떻게 저랑 응징 취재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안 해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오늘 2만 명이 넘어. 그럼 오미크론 2천 명대 14조면 2만 명이니까 140조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미크론 4천 명대 네. 14조였습니다. 그러면 5배니까 최소한 70조는 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5월 9일까지잖아요. 네. 새로운 대통령이 오셔서 장관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추경을 하든 그런 시기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말 정도까지 지금 추경, 이번 추경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지금의 14조는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14조의 핵심은 320만 소상공인 분들한테 3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6개월 동안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것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까지 즉 이번 추경은 2월 초순까지인데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될 역할은 이분들이 한 7월 달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좀 늘려주시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라 이런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올해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세수가 추가로 지금 50조 정도 60조 더 거쳤다. 60조요? 네. 그 돈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 공돈 생겼으면 논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세수 더 거친 건 공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아요?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네. 응징 취재를 가시면 꼭 이거 물어보십시오. 전화번호 달라니까 지금 가게 주소 물어보고. 꼭 저한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좀 받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손실보상 하자고 네. 할 때 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은 하수분이 아니다? 재정은 하수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수분이 아닌데 거기다가 60조를 더 거두셔버렸어요. 그런데 재정 예. 아니 무서운가 보다 장관은. 아니 장관이 무슨 뭐 무서워요. 하세요 따끔하니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질타하는 게 국회의원직이죠. 확대세요. 제가 이거 따로 편집해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 판결 누가 썼어? 라고 하는 판결문이 두렵다면 판결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이 국가부채 누구 때야? 라고 할 때 장관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 부채가 많아진 이유가 내가 그때 도탄에 빠진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야 라고 하시면 홍남기 장관님이 불명예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십니다.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의인이지 사람을 죽이도록 그대로 두면서 숫자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장관님 그거 못 하시겠으면 그만두십시오. 예. 당장 사퇴되고 그 회의만 낼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네.
한번 내보세요. 내일부터 말 안 들으면 뭐 민주당 다수의석인데 과반이면 되잖아. 아니 지금 저 우리가 뽑아놓은 분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이런 것들 다 잘 하시라고 우리가 선출했는데 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탁 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장관 하나 체면 쏠려고 수천만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좀 과합니까 맞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요? 예. 왜 저는 지금까지 와가지고도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홍남기 장관님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싶어요. 그분은 창고직이에요. 고관직이 주인이 결정을 해야죠.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국민이죠. 주인의 대변인이 대신하는 사람이 국회하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곳이잖아요. 대통령과 국회. 국회는 정액에 대해서 이번에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동의해 주시면 되지. 이제 홍남기 그만 얘기합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동의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하셨죠. 대통령만 동의하면 끝나네. 홍남기는 빼버리고. 그렇죠. 대통령 동의해달라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네. 홍남기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홍남기 장관을 설득할 때 국민의 여론과 그다음 민주적 정당성의 한 축인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홍남기 장관을 설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명분을 축적한다고 봅니다. 100조 정도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그 국가가 명령을 해가지고 멈추라고 해서 생긴 손실을 국가가 온전하게 지고 백성들은 지면 안 되죠. 다만 지금 추경, 지금 3일부터 시작되는 그 추경은 제가 보기에 10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추경의 100조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얘기 지금 하지 말고 지금 가능한 부분에서 하고 그리고 네. 35조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조를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정부가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손해본 만큼을 그것을 빚으로 남겨두지 말고 국민들한테 빚으로 남겨주지 말고 그것을 메꿔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충은 백성을 향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정치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위해서 스크럼을 민주당이 같이 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대통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본령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과연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